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경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여성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위원회 출범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승욱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귀포 고기철 위원장님, 제주시 각 당협위원장이신 고강철 위원장님, 허양진 상임고문님, 장성철 상임고문님, 김방은 상임고문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신 오영희 직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온통 여름의 끝자락의 한님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푸르르고 화창한 오늘, 제가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 자리 서기까지 많은 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여성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생각하며 무관심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정치가 다 들어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 한 곳도 정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봉사에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정치 봉사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봉사를 열심히 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 여성위원회 내부를 결속을 다치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는 명사 초청 강연회,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여성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이 결속을 다지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국민의힘 여성위원들이 문화생활도 여성회가 함께하는 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정책 결정 중심에 여성의 목소리가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 정치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당의 정책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여성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목소리와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향해 변화의 물결에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임기 동안 제주의 변화는 여성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민들레온 씨는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새로운 생명을 퍼뜨리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상징합니다. 또 바람이 실려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꿈을 향해 노력하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성위원 여러분,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도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 여성의 눈높이에서 정책에 접근하고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합니다. 그 성공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30여 년간 총선 패배와 지난번 지방선거 패배로 당원들이 사기는 사기와 자긍심은 저하되어 있습니다. 심적으로 매우 힘들고 위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여성위원장인 저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소통의 문을 활짝 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발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의 기대와 지지를 저희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